농가 창고에 마늘과 양파 수십 톤이 쌓여 있습니다. 두 달 전 수확했지만 팔지 못한 유기농 농산물들. 지난달 30일 7년째 친환경 농사를 짓던 60대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입니다. 함께 친환경 농사를 짓던 동료는 이들 부부가 판로 확보를 못해 빚으로 소갈이를 했다고 전합니다. 썩어 나가는 걸 볼 때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견디다 못해. 생산에 더 공을 들이지만 일반 농산물과 같은 취급을 받거나 가격 경쟁에 밀려 판로를 찾지 못하는 친환경 농가들. 전국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등 10여 개 농업인 단체는 이들 부부의 사례가 구조적 타살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다면서도 시장 경쟁 논리에만 맡긴 채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다는 겁니다. 판매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선순환 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희망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내 친환경 농가는 1,098곳으로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021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판로난 해소를 위해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비 확보가 걸림돌입니다. 120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들이 올렸다가 저 국비에서 안 돼가지고 국비가 한 50% 정도는 저희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친환경 농가들이 좌절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